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족밴드 타기네입니다. 저희는 과거 유명했던 클래식 락 위주의 명곡들을 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연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장비와 음향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알려달라고 해서 오늘 간단하게 장비와 음향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연주하는 가족밴드 타기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가족밴드 타기네에서 기타와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누들프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비를 설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타는 마이클 리페 씨가 만든 리페라는 기타인데요. 요거는 보니까 105번째로 만들어진 기타입니다. 마이클 리페 씨는 뭐 아이바네즈에서 커스텀 아이바네즈를 마스터 빌드 하시고, 그 다음에 LA 커스텀이라는 기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자기 회사, 자기 이름을 걸고 기타 브랜드를 새로 만드신, 기타 장인이 만드신 기타입니다. 퀼티드 메이플 탑에, 그 다음에 여기도 뒤에도 백드 버드아이, 로스티드 버드아이를 넥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슈퍼스트랫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성능의 기타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소리도 굉장히 카랑카랑하고 시원시원하게 잘 나는 기타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사용하는 기타는요, 여기 보시면은 엘로이라는 커스텀 기타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대장님께서 직접 쓰시는 기타로 커스텀으로 제작을 했고요. 골드 색깔의 바디를 갖고 있고, 뒤에도 로스티드 오일 피니쉬로 예 메이플 넥을 탑재를 했고요. 픽업은 EMG 픽업이고요. 여기 킬 스위치가 있어서 재밌게 껐다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도 달아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너무 유명한 기타죠. 팬더 마스터 빌더입니다. 팬더 하면 사실 6.2 빈티지 엄청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유리시스코프가 만든 팬더 마스터 빌더고요. 다른 6.2는 엘더가 들어가지만 얘는 애쉬가 들어갔고요. 뭐 렐릭이 엄청나게 돼 있어서 많이 그 까진 오래 쓴 느낌을 재현을 한 기타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통적인 팬더이기 때문에 너무나 몽글몽글하고 깔끔한 톤 내주고 있어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는 이것도 아주 클래식한 기타죠. 굉장히 클래식한 깁슨에서 나온 오구 히스토릭입니다. 플레이메이플 탑에다가 마호가니 바디, 예, 샌넥이고요. 사실 제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치고 싶었던 기타인데 아주 원없이 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치면은 이 소리가 나오네, 와, 이런 느낌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요 기타를 리뷰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가끔 쓰는 건데 에피폰 더블넥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곡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가성비는 아주 좋은 예 기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쿠스틱으로 쓰고 있는 기타는 요 테일러 914 모델입니다. 테일러 중에서는 굉장히 상급 모델이긴 한데, 사실 어쿠스틱 기타를 이렇게 비싼 거 쓰면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관리도 잘해야 되고 습도 조절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쳐보면 일단 소리가 너무 마일드하고 부드럽고 다른 반주랑 같이 묻혀졌을 때도 굉장히 찰랑찰랑거리면서 예쁜 소리가 나줘서요. 이것 또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신모델로 나온 거다 보니까 뭐 여기에 없던 이런 바인딩이나 뭐 예 헤드머신도 바뀌었고요. 예, 그런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테일러, 전통적인 테일러 소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내주는 기타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앰프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용하는 앰프는 1959 핸드와이어, 마샬에서 나온 핸드와이어 앰프를 쓰고 있고요. 요거 굉장히 빈티지한 앰프라서 이제 사용할 때 볼륨 크랭크기 때문에 볼륨을 많이 올리면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이제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민하게 볼륨을 잘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진짜 캐비넷, 헤드 둘 다 그냥 딱 맞는 옷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빈티지하고 뚜렷하지만 자기 색깔을 충분히 진하게 가지고 있는 앰프입니다. 풀진 공간 앰프고요. 저희는 요 소리는 SM57로 수음을 받고 있습니다. 요 수음 받은 소리는 이따가 설명드릴 믹서로 들어가서 저희가 녹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앰프, 두 번째 앰프는 팬더 오래된 앰프입니다. 요거는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분도 살짝 있어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오래된 품 안에 특유의 감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콘지가 익을 대로 익어서 약간 너덜너덜해진 느낌이 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가 좋아서 계속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크기는 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쳐보면은 댐핑감이나 이런 펀칭감은 엄청나게 좋아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ER에서 나온 어쿠스틱 앰프입니다. 요거 어쿠스틱은 요쪽으로 들어가서요. AER 뭐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리버브가 자연스럽게 자체 탑재된 리버브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별다른 소스 거치지 않고 여기로 들어가서 바로 믹서로 빠져나와서 저희가 녹음을 받고 있고요.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요 컨덴서 마이크, 고가의 비싼 컨덴서 마이크는 아니지만 집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데에서 나온 NT2 마이크를 저희가 수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펙터는요, RMC 와우, 그 다음에 보스 튜너, 컴프레서, 그 다음에 루퍼를 이용해서 드라이브 채널은 따로 쓰고 있고요. TS808HW, 그 핸드와이어죠? 요거랑 알파독, VF에서 만든 알파독입니다. 그 다음에 GEQ10, 10밴드 EQ를 쓰고 있고요. MK423 시그널 부스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엔터프라이즈라는 VF에서 나온 페이저와 보스 BF3, 이거 너무 유명하죠? 예. 많이들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랄리프 VFA 코러스 쓰고 있고요. 스트라이먼 블루스카이 리버브와 카본 카피 딜레이 M169 모델을 사용을 하고 딜레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공간계나 이제 모듈레이션 계열들은 따로 뽑아서 그 샌드리톤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저 앰프 우리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199 앰프에는 리턴 샌드 단자가 샌드리톤 단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사용하는 이펙터는 POD에서 나오는 헬릭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멀티 이펙터가 이렇게 좀 많이 발전을 했구나. 좋은 거는 꾹꾹이가 훨씬 더 좋긴 하지만 간편하게 사용하고 매뉴얼대로 이렇게 저장해놓고 불러오고 하는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사용 방법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밴드 타긴의 기타 부. 저희 부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기타는 이렇게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베이스를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